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빛이 되셔서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확정하고 확정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미와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외식함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겉모양으로만 아니라 중심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이우치고 고백합시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지만 저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려고 분주했습니다.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풀리면 이때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과신하며 한껏 교만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인 줄 착각하여 자랑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완악하고 미련한 마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오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오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성찬과 함께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맥주 감사 예배에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온전히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귀한 예배를 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와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결코 예수님처럼 온전히 자신을 낮추는 헌신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국교회의 거룩성과 십자가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 현 세대에 우리 교회가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선구자로 선한 경주를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권영교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께 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사명 잘 감당케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의 성도가 되어 온전한 믿음의 선구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모든 문제와 시험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간증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단비같이 내리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단기 의료 선교와 주일학교와 청년과 노년과 계획된 모든 수련회를 통하여 선교의 영, 전도의 영, 축복의 영이 활짝 열어지게 하시고 각 기관이 수련회를 통하여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함으로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된 삶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인도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신용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르러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1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해진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매주 교회를 따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경 본문이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3주 전부터 교회력에 의하면 다윗을 주인공으로 한 말씀들이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16일 주일에는 사무엘상 15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택한 그런 택하셨음을 보았습니다. 23일 주일에는 사무엘상 17장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고린도 후서를 본문으로 택했지만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입니다. 그걸 보면 사울 왕의 죽음으로 다윗의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사무엘하 5장에 이르러서는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일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이 한마디 말로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다윗에 대해서 듣고 계시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갓 시골의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화려한 때도 있었지만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힘든 시절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피기간에 황무지에서 600명의 방황하는 무리를 거느린 지도자로 세움받은 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 열두 지파가 있는데 열한 지파는 제외하고 유다 한 지파만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만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통일된 이스라엘 전체, 열두 지파 전체의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 5장을 계속해서 보면은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진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6절부터는 여부스 사람들의 성이었던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수도로 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서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해낸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의 궁전을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궁전이 있게 되었다, 그만큼 세력이 강대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뒤에 13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더 많은 처첩들과 아들과 딸들을 갖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다윗의 힘이 그만큼 커졌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이 얼마 힘이 있느냐, 그것은 처첩이 얼마 되느냐, 자식들을 얼마 낳았냐, 이것으로 나타내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잘 나가니까 그것을 시기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들 두 번이나 보기 좋게 물리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는 점점 더 튼튼해집니다. 그 누구도 얕볼 수 없는 강성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점점 강성해졌습니까? 그 앞에 나온 말이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인생 점점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가문이 좋다고, 권력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해서 점점 강해진 것 아닙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했으니 점점 강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대적이 누구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 다윗의 모습 좀 더 보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보니 그에겐 두려움이 없었고 어려운 일에도 용기를 갖고 나선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보시면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여부스 사람들이 다 다윗을 비웃었다고 했어요. 다윗은 결코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 시온 산성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천연의 요새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마치 길쭉한 고구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서북쪽인데 저쪽에는 모리아산, 산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세 골짜기가 감싸고 있습니다.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 서쪽과 남쪽에는 중앙 골짜기, 그 다음에 흰놈의 골짜기, 이 골짜기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지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다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여부스 민족이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도 400년 가까이 되도록 그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런 지형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훗날에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했던 로마도 요 조그만 예루살렘 산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꼬박 2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웬만한 파죽지세로 다 점령했던 로마 군대도 2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부스 족속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저 다윗 임금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군사력도 그렇게 센 편이 아닐 거다. 더군다나 우리들은 난공불락에 이 성 안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저 다윗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성 점령하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조롱한 겁니다. 맹인과 다리를 저는 자가 나서도 너를 물리칠 수 있다. 그런데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난공불락의 그 성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윗이 소년 시절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처럼 담대하게 공격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다윗 이런 용기 어디서 난 겁니까?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까? 옛날 아메리카에 있는 인디언들이 산의 아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커서 성인이 되기 직전 일종의 성인식과 같은 것이죠. 어떤 일을 했냐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깊은 산속에서 혼자 밤을 지내게 만듭니다. 이 아이는 혼자서 밤새
산속에서 머물며 맹수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릴 때 두려움과 싸우게 됩니다. 밤이 새는 동안 두려움과 싸운 뒤 동이 터올 무렵 이 아이는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기 아버지가 옆에 있는 나무 뒤에서 화살을 겨누면서 밤새 동안 자기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용기를 갖게 된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점령할 수 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 후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역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다윗처럼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모든 두려움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버티고 서 있는 저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그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다 보니 길을 찾을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계속 강조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 난공불락의 성인데 그 성을 다윗이 어떻게 점령할 수 있었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형상으로 한쪽은 산으로 막혀 있고 세쪽 면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성이다 보니까 성벽을 넘어서서 침공에 들어간 방식으로는 점령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8절 중간에 보시면 물을 긷는 대로 올라가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에 지하로 흐른 물길이 있었는데 그 물길을 따라 군사들을 투입하여 그 성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 난공불락의 성인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성 안에는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서 물을 가져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남동쪽에 기온샘이라고 있는데 오른쪽에 이 기온 샘으로부터 물이 나오는 샘으로부터 수로를 팝니다. 지하 수로, 지금은 히스기야 터널 이렇게 부르는데 이 터널로 물을 쭉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온 다음에 거기서부터 수직으로 또 터널을 파서 물을 끌어올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사용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 외부 사람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아냈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 비밀을 알 수 있게 되었을까? 우리가 정확한 것은 아니고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은 다윗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 출신 아닙니까?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시내 버스 타고 이 베들레헴까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가까운데. 그런 이 다윗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예루살렘 성 근처 수없이 지나다녔을 것입니다. 양을 치면서 계곡으로도 내려갔을 것이고 성 근처의 산에도 올라갔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서 이 비밀 같은 사실을 알게 됐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찾게 되었지만 그 수를 통해서 침공해가는 일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수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소수의 비밀 특공대를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 특공대는 자칫 성 안에 들어가 체포될 수도 있는 위험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선뜻 그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역대상 11장 6절에 있는 다윗이 그때 군사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이번 이 특공 작전에 앞장서서 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자원해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였고 다윗의 약속대로 군대 장관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불가능한 일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그 임무를 수행해 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 다윗이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히브리 민족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란 말은 하비루란 말에서 왔고 하비루 무슨 뜻이냐? 건넌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사람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가나안으로 이주해왔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오려면 커다란 강 유프라테스를 건너야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건너기 힘든 강을 건넌 삶이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습니다. 광야를 건넜습니다. 홍해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성도 돌파하였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마저도 정복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모든 난관들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은퇴한 다음에 고향에 돌아가 소일하면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를 기념한 트루먼 도서관이라고 세워졌었는데 하루는 그 도서관에 갔을 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방문했다가 트루먼을 보고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그 가운데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제 나이만 했을 때 인기가 대단하셨고 반장도 하셨겠죠? 트루먼이 대답합니다. 예, 정반대야. 눈이 나빠 안경이 없이는 맹인 것 같았고 재주도 없었고 운동도 못했고 겁쟁이란 말 들었거든. 아이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어요? 트루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찾지 못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도 가야 할 길, 즉 목표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길,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람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거기에 다윗 성을 세우고 수도로 삼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두 가지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고 한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셨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다윗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위대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400년이 되도록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자기가 점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윗성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정말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위대한 일을 이룬 것입니다. 대단한 업적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순간 결코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지 아니했습니다. 자기가 남다르다고 자기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 삼게 된 것도, 날로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니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울과 비교하게 되는데 이 면에 있어서도 비교가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아말렉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대승을 거둔 다음에 사울이 보인 태도가 문제입니다. 뭘 했느냐? 갈멜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내가 승리를 거두었다, 내가 일을 이루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높여야 될 때 자신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 자기가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 그 사울과 너무나 다르잖아요. 다윗과 사울 사이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둘 다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더해진 일이다 깨달은 반면에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고 내가 한 것이다, 자신의 능력으로 된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면 사울은 자기가 했다고 자기의 자신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한 우리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한 다음에 사울처럼 해서는 안 되고 다윗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만 됩니다. 우리 오늘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주란 말이 보리맥자에다가 추수할 주자,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고 지키는 절기 아닙니까? 그러면 맥주절은 보리 농사 지을 때 적합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농경시대를 넘어서서 아니 산업화 시대를 넘어 정보화 시대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맥주절 농경시대 지키던 절기인데 우리 시대는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맥주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신명기 16장 10절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이 칠칠절이 맥주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하시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내 힘을 헤아려, 그러면서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을 헤아리고 그런 다음에 예물 드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축을 키우기도 하고 각종 열매를 수확하기도 하고 곡식을 수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농사 짓고 수확을 거둬들인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감사하였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했지만, 내가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 이게 바로 맥주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2024년 전반기 잘 지내온 것,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들려지는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 종교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151명이 압사사고로 죽었다고 그래요. 이태원 같은 사건이란 겁니다. 어이없는 일이죠. 인도가 후진국에서 인도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시청역 근처에서 일방도를 역주행하던 차가 옆에 있던 보행하는 사람들 치워서 9명이나 목숨을 잃었어요. 화성에 있는 아리셀이라고 한 전지업체에서는 공장에서 불이 난 바람에 23명이 죽었습니다. 어이없는 일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고백하며 그 고백으로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경험하며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강성해졌음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식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삶을 살면서 저희에게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는 주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온 누리의 풍성한 결실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온 세계와 생명을 풍요롭게 지으시고 그 가운데서 저희를 살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 살 때에도 주님은 저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사 씨 뿌린 곳에 열매가 있게 하시며 심은 대로 거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몸소 몸을 내어주신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옵소서. 아멘. 이제 보좌 하시는 분들 또 집에서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 오른손에 떡을 드시겠습니다. 이 떡이 하나이듯이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잔을 드시겠습니다. 이 잔을 나눌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차례대로 나오셔서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목사님 저쪽으로 가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한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은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 감사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섭리와 도우심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추수의 계절에 성령의 거룩하신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이웃과 후손에게 믿음과 사랑을 심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1장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91장입니다. 저밭에 Oh.
2024년에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점점 더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헤아리며 오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면서 나머지 반년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생업과 모든 것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맥주 감사 예물뿐만이 아니라 갖가지 제물로 드린 예물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삶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7월 15일부터 캄보디아 선교를 가게 되는데 홍보 영상 한 1분짜리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매년마다 이렇게 해외에 의료 선교를 가는 거 다른 교회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만큼 선교에 헌신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할 수 있고 선교의 가장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 의료 선교입니다. 이번에도 의료와 문화 함께 준비해서 가게 되는데 내가 가진 못하지만 여러분 다른 거 있습니다. 기도의 후원을 통하여서 이번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동호 예배열 예배입니다. 게시판에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참여하도록 하시고요. 2024년도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연합 캠프를 하게 되는데 오늘 전체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교사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이번 토요일 날 오후 5시 지하식당에 있습니다. 전반기 등록하신 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여름 행사 후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주차장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주차 라인을 새로 걷는데 새로 그으면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제 잘 주차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일날 차량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좀 잘 들어오고 잘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쪽 정문으로 들어오시고 후문으로 나가야만 잘 관리가 됩니다. 이제 주차 안내팀이 그렇게 잘 안내할 텐데 안내를 잘 따라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현구 윤수정 성누님 아들을 보셨습니다. 우리 최선미 권사님 외손자를 보셨고 이유효 권사님 증외손자를 보신 겁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조경숙 권사님 어머니 한창호 권사님 장모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여러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경진 성도님 어머님 손동희 집사님 시어머니 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믿음의 삶 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강성함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기도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